췌장이나 네. 간은 특히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나 뭐 이미 늦었다 할 정도입니다. 되게 그래요. 췌장암이 진단을 받고 5년 생존율은 10% 이내인데요. 이게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서는 조기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 수술한 환자들 중에서 췌장암이 1c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아주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. 그래서 암 예방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조기 발견의 방법은 국가 검진 같은 걸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오기 이전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도 그랬었죠. 이제 그 뭐 선생님이 이제 전공하신 그 췌장이나 담도나 간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 이내로 발견을 하게 되면 생존율이 어떻게 됩니까? 췌장 갓 1년 이내요. 예. 1년 이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예. 그 병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크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죠. 네. 예. 자, 그렇다면 윤 교수님께서 이 암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면 좋은 습관들 말씀해 주셨는데요. 금주, 금연, 그리고 식단, 스트레스 관리네요. 그 담배는 뭐 그 모든 암에 관계가 있다는 게 잘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은 기본입니다. 과도한 음주는 뭐 췌장염을 발생시키고 췌장염이 우리나라 그 만성 췌장염으로 되면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니까 금주가 췌장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뭐 맞겠고요. 네.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거는 이제 골고루 잘 드시라 하는 건데요. 이 그 잘 드시는 것 중에 현미밥, 그다음에 그 색깔 있는 컬러푸드, 그다음 네. 견과류 이런 것들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햄, 베이컨, 소세지 같은 이런 그 가공육은 굉장히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제 아내도 뭐 색깔 있는 야채가 좋다든지 견과류가 좋다 그러면 저한테 막 그런 걸 많이 먹이려고 하고 고기류는 전혀 안 주는데요. 단백질도 이제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골고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자,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뭐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. 스트레스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고 수술 후에 재발률을 증가시킨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디스트레스 클리닉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면 암 치료에 성적을 올린다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고요.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면역을 증가시키는 다른 뭐 그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돼 있지만 이런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KBS